제3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immutability예요. immutability라고 하는 것은 variable에 할당된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런 코드가 있죠. count equal 99. count에 99라는 숫자가 값 value가 할당 bind가 돼 있어요. 서로 count라고 하는 name과 99라고 하는 밸류는 서로 간에 선을 딱 맞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do something with as count를 argument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do something with라고 하는 펑션이 이 count를 받아서 이 count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100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니까 만약에 이 count라고 하는 variable에 담겨 있는 값을 나 혼자만 쓴다. 이 펑션만 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펑션이나 다른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밸류를 불러와서 쓰게 될 때 그 다른 펑션이나 다른 사람은 요 카운트의 밸류가 99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100으로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엄청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특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컨커런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컨커런시 우리 이 엘릭스라고 하는 것은 컨커런시의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강한 언어예요. 컨커런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한단 말입니다. Sharing the same data among various process. 프로세스가 뭔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입니다. 컴퓨터 CPU를 이용하는 어떤 CPU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티켓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 다. 여러 목수가 함께 일한다. 그죠? 그리고 이 목수들은 하나의 연장 세트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톱, 망치, 타카 등등. 톱, 망치, 껄, 대패, 건, 타카 등등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공유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명의 목수가 자기가 톱을 쓰고 그 톱을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 둬버리게 되면 다른 목수들이 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톱을 써야 되겠는데 누가 가져가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혹은 톱을 가져가서 뭐 어디다 팔아버리고 대신에 다른 걸 엔진 톱을 없애버리고 톱 대신에 엔진 톱을 갖다 놨다. 그러면은 원래 톱을 쓰려고 생각했던 다른 목수들은 갑자기 엔진톱이 나타나니까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CPU와 메모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데이터 세트, 그죠? 하나의 데이터 집합을 클러스터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프로세스가 어느 한 데이터를 바꿔버리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되게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mutable 데이터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함부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해서 immutable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오셨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하고 여기 엘릭스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앞으로 계속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array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array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냈는데 이 array가 여기서 이 펑션 안에서 값이 바뀌어서 1, 2, 3이 4, 5, 6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이 array를 참조하고 있던 다른 펑션들, 다른 프로세스들이 멘붕이 오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큰 코딩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state management라고 표현합니다. state management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요 연장 세트 있잖아요. 연장 세트를 어디 위치를 바꾼다거나 혹은 뭐 어떤 연장을 다른 연장으로 대체한다거나 할 때는 이 목수들 간에 서로 간에 의논을 통해서 해야 된다.
혹은 바꾸고 난 뒤에는 바꿨다는 사실을 다른 목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해야 된다 등등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것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러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기 있는 본문을 봐서는 잘 좀 개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 베리어블, 변수를 관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와 어떻게 다른지를 염두에 두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name Ale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capitalize, string capitalize name 아규먼트예요. 이런 형식입니다. 가로가 없이 그냥 name이 바로 아규먼트가 전달되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제일 첫 글자 E가 대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대문자로 바뀌면은 이 name이라고 하는 글자 이 변수 variable에 그대로 E가 대문자로 바뀐 요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새로운 variable에 요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immutable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name은 여전히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새로 만들어진 variable에 새로운 값이 할당되는 것. 이것이 immutable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어지는 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